안녕하세요. 밥슈트입니다. 오늘은 구글 평점 4.9점에 파리 현지인들이 인정한 맛집 레자꿀리트를 소개합니다. 먼저 전체 요리로 초리조와 완두콩 퓨레를 곁들인 튀긴 달걀입니다. 일단 비주얼부터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또 안에 달걀까지 터져 나오면 참기 힘들죠. 바삭한 튀김옷에 흰자만 딱 익어서 군침을 돌게 만들더라고요. 달걀과 퓨레, 크럼블까지 조화가 훌륭했는데 여기에 빵을 곁들여서 얹어 먹으니 금상첨화더라고요. 거기에 글라스 와인 한 잔 곁들여주면 여기가 파리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이나 맛이 훌륭해서 나중에 가게를 차린다면 업그레이드해서 메뉴로 넣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네요. 햄버거는 내용물이 많이 들어있어 와퍼보다 1.5배는 큰 것 같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칼로 반을 잘라보면 두꺼운 패티와 치즈가 반겨줍니다. 햄버거 빵부터 촉촉하니 부드러운 게 마음에 들었는데 한입 먹어보니 확실히 수제버거 느낌의 고기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더라고요. 고기도 눌러보면 육즙 가득합니다. 중간에 와인으로 목도 한번 축여주고 피클도 함께 곁들여서 먹는다면 큰 햄버거도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햄버거와 함께 프렌치 프라이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근데 햄버거도 사이즈가 큰데 감자튀김까지 양이 엄청 해자더라고요. 가게 분위기 자체도 힙하고 직원들도 친절해 근처에 산다면 매일 오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파리에서 현지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며 가성비 만점인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강력 추천하고 싶은 식당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밥셔틀이었습니다.